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메로에서 보내주신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하였던 인디고 14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판매된 지약한 20여 년된 기계인데, 기계 전체가 사용감이 좋고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기계를 이제 구입하신 분이 중고로 구입을 하셨는 것 같아요. 중고로 구입하셨는데, 전기 장치, 전구를 꼽았을 때이 램프를 LED로 바꾸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LED 전구라는 거는, 여기 지금 플러스 보면은, 요게 이제 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사식, 요걸 14mm 전구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나사 못이 다섯 개가 보이는 것이 14mm, 세 개가 보이는 것이 가정용 미싱의 11mm 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사가 없는 것이 핀식이라고 이제 꼽아서 밀어 올려서 제끼는 건데요. 이 기계를 전체를 개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미싱 가게에서 이 전체 배선을 깔아가지고 개조를 하셨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건 양심 불량입니다. 왜냐하면 핀식 전구를 갖다 꼽으면 되는 건데, 배선을 다시 깔고 소켓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전구는 세 가지, 11mm, 13mm, 핀식 전구 세 가지 외에는 국내에 없습니다. 근데 요 기계는 이제 일본 잔호 회사의 제품이라서 이분이 이제 핀식 전구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수리점에서 배선을 모두 깔아가지고 수리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 기계 사진을 봤을 때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6,000원이면 모두 전체 수리가 되겠습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전구를 갈고 나서 교체하고 나서 전기장치 모두를 바꾸고 나서 자동으로 실을 끼는 실깨기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다시 복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제 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동 인구는 좋고 유동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로드샵 쪽에서 타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계 자체를 이렇게 개조를 해버리면 최종적으로 수리하는 분들한테서 항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개조하셔서 뭐 돈을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제 봉틀 개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걸 개조를 하셨네요.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슬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전구만 교체하는 게, 배선을 깔고 전구 전체를 교체하고 나면 자동 실끼기 장치가 되질 않으니까 미싱 사용자분은 굉장히 억울하죠. 수리하고 나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기계 조립 과정에서 조립이 서투릅니다. 이건 이제 핸들이라 하죠. 손잡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들고 해야 되는데 조립을 잘못해서 요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예,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요 안쪽에 십자 나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틀거나 잠궈서 이거를 조립해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거 미처 발견을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충 조립해서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꺾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이분은 이 재봉틀 사용자분은 수리하고 나서 자동실 끼기는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재봉틀 조립 과정에서 잘못해서 재봉틀이 틀어진 셈이죠. 예, 틀어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원상 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객님하고 보람의 동작구 신대방동 보람의 로에서 보내주신 이 고객님한테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사진상으로 보니까 이 외형이 깨끗하고 해서 이런 상태가 됐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솔직히 이게는 36,000원에 수리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약속을 한 기계가 되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이제 원상태로 되게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복실 감기 장치, 손잡이 다치지 않는 손잡이, 그 다음에 LED 부분. 예, 말로 설명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보면은 막 기계 전체가 가마가 다 바뀌어 있고 예, 미싱 재봉틀이라 그러죠. 이게 사실은 예, 미싱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윙 머신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싱 미싱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일본식으로 발음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싱 하면은 재봉틀이라는 걸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미싱이라도 저도 미싱이라고 부릅니다. 재봉틀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재봉틀 재봉틀 하면은 젊은 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폴리를 돌렸습니다. 요거 실체기 빼면 안 됩니다. 내리고, 내리고. 예, 자동 실기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서 푸시, 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걸어서 딱 쳐주면 실이 단번에 걸렸죠. 이분은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자동 실기기 장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동 실기기 장치를 예, 정상적으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폴리를 돌려서 나란히 뒤로 놓고 예, 옷감을 넣고 박음질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박음질 하기 전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습한 옷감에 제가 박음질을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리가 잘못되면요. 예, 습한 옷감에 박음질이 되질 않습니다. 막 건너뛰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박았던 습한 옷감에 테스트를 마쳤고요. 다시 이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재봉틀은 원래 생산될 때 면천에 박음질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이 됩니다. 굳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요 기계는 요 부분을 땀수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패턴 스티치죠. 예. 길게 바느질. 바느질을 하다 보면 계속 밑에 실이 엉켰다는 게, 예, 램프 배선을 깔면서 램프 교체하면서 바늘 때 기둥이 되었던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되고, 아, 여기 특수 바느질을 해봐야 되겠죠? 오버록 스티치. 오버록 스티치는 글자 그대로 오버록 바느질을 뜻하는 거예요. 옷감의 가장자리는 천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 울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요 부분이 애들 공부하는 베니다 책상입니다. 그래서 울림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이 소음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부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정도 소음이면 식탁이나 밥상에 올려놓으면 아주 부드럽게 나옵니다. 요 주위에 요런 부분들은, 예, 여기 보시는 요런 부분들은 대리석입니다. 요 부분은 베니다입니다. 애들 한자, 아기들 한자 공부하는 베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제가 흔들림이라든가 재봉틀 소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부분에다가 박음질을, 이거는 통통 튑니다. 제 한마디로 요새 얘기하는 집포도라는 겁니다. 예, 수리를 전체를 모두 마치고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로 보내지는 라이온 미싱의 인디고 14라는 제품 자동 실기기 장치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수리를 마치고 이제 최종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구만 교체해줘도 되는 건데, 핀식 전구로 교체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배선을 다 깔고 소켓까지 갈아버리면 이런 참 황당한 재미입니다. 네, 처음에 약속한 대로, 네, 왕복 택배비 포함, 기계 상태 아주 좋기 때문에 36,000원에 내일 아침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싱 박사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고객님께 좋은 영상으로, 예,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